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정 씨가 아주 중요한 그런 폭로를 했네요. 이번에 아마 이제 선거철이 가까우고 하니까 또 책을 한 권 낸 모양인데 총선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리 다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겠죠.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다 한 달 전 정도 되면 다 결정되니까 조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조작 프로그램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고 2017년부터 시작했고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작값만 몇 퍼센트만 넣을 것만 결정하는 거니까 다 알았던 거죠. 4.15 총선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대부분 180석 여러분들 달성에 대부분 알았다는 내용을 심상정 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것은 정봉준 씨가 여러분들 약간 약주를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나와서 떠들어 가지고 좀 화제가 됐지만 심상정 씨가 책으로 쓴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나왔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시민 씨가 180석이 현실이 됐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욕먹던 180석이 현실로 유시민 씨가 총선을 다시 앞둔 4월 10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가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실이 된 180석이죠. 이거를 더불당의 이름들 수뇌부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았겠죠. 그걸 유시민 씨가 이제 어디 듣고 이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오늘 한겨레 신문을 들어가 보면은 두 번째로 많이 읽힌 기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서점하실 때 아닙니다. 정권을 내주고 평가와 성찰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상정 씨 이제 인터뷰가 상당히 긴 인터뷰네요. 그런데 그 인터뷰의 한 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놓칠 것 같습니다. 이걸 한 분이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이제 심상정 씨가 뭐 그야말로 현재 정의당의 텃주 대감이죠. 과거에 노회찬 씨와 함께 여러분들 거의 텃주 대감이죠. 정의당에.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선거법 개정을 주도할 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의당은 더 초라해졌는데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심상정 씨가 저희는 야3당과 민주당을 믿고 선거법 개혁을 추진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으로 압박하더라도 결국 민주당이 원칙을 지켜 나간다면 소기의 성과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례대표를 늘리고 비례대표의 정의당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합을 한 거죠. 심상정 씨가. 그런데 그 야합을 더불어민주당이 깨버린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 유시민 작가가 저에게 와서 한 얘기를 책에도 썼지만 21대 총선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20석을 더 욕심부리러 스스로 만든 법을 짓밟고 위성정당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이미 다 알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당대표가 이해찬 씨입니다. 원내대표가 이인영 씨였을 거예요. 사무총장이 윤호중 씨였을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해찬 씨를 제외하고는 586 운동권 정치인의 핵심 세력들입니다. 그게 다 이름 양정철, 이근영, 뭐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은 송영길이 몰랐겠습니까? 다 중심 세력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무리 586 운동권들이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데 성공한다 이야기죠. 586 운동권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10번째 부정선거를 2024년 4월 총선에서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심상정 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유시민이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왜 몇 개월 전에 알았느냐? 득표수 조작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으면 득표수 조작을 시작한 것은 2017년 대선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 4.15 총선, 그 전에 세 번을 모두 다 완벽하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이 압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작 프로그램은 다 조작용 PC에 세팅이 돼 있는 거고, 이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조작값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조작값만. 이번에 몇 프로 조작할 건가만 이런 결정하면 되니까 몇 달 전에 수뇌부가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12.5%를 도둑질할지, 20%를 도둑질할지, 30%를 도둑질할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총선, 그 사람들 뭡니까? 뭐 팽팽할 겁니다.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12.5%를 도둑질하기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10월 11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17.5%를 도둑질했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17.5%를 할지, 20%를 할지, 25%를 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조작하는데 돈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란 거는. 여러분들이 뭐 사전투표를 거부하든 사전투표장이 나타나지 않는데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원하는 것만큼 다 조작하는 겁니다. 4.15 총선 12.5%, 그다음에 뭐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7.5%, 예를 들어서 2024년 4월 총선 20% 조작, 그럼 전체 합치면 40% 조작하겠는데.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은 종로구에서는 60%까지 이런 조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심상정 씨가 이야기를 깔끔하게 해 주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제게 민주당의 수대부는 160석을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2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을 때, 몇 달 전에 21대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았고, 어떻게 알았냐? 천재냐? 천재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조작용 PC 안에 조작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돼가지고 조작값만 집어넣으면 다들 조작값은 누굽니까? 오야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오야는 국민들이 아니고 누가 오야봉입니까? 선관위가 오야봉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다 오야봉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재계 민주당의 수뇌부는 160수는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180수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하수고, 예? 한동훈이는 더 하수고, 예? 무슨 조선일보 칼럼선단 다 하수인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갈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예. 일어난 것을 판단할 때는 틀릴 가능성이 낮지만 미래 일에는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한 사심을 갖고 시청자나 국민들을 속일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는 속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는데 네가.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엑스포 이길 줄 알았는데 진네, 대패했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길 줄 알았는데 또 대패했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꼭 이길 줄 알았는데 또 대패했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뭐 한겨레 신문까지 다 찾아보기 힘드니까 고맙게도 한 분이, 예, 이메일로 방금 한겨레 심상정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부정선거를 획책한 정황을 알려주는 언급이 있습니다. 당시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심상정을 찾아와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 160석은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시 여론조사는 여당 야당이 박빙으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만 160에 180석 압승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전산 프로그램을 세팅 조작에 의해서 당시 부정선거를 사전에 획책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란 황당무계한 유시민의 예언 이후에 이것이 적중하면서 이것이 유시민 씨 혼자의 생각이었는지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궁금했었는데 이 예언이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서로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에 부정선거와 조작선거를 기획하고 이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중요한 내부 정언이 나온 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예,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예. 당대표인 이해찬 씨,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씨, 구로구, 예. 그다음 구리의 여러분들 윤호중 씨, 양정철, 예, 다 이 사람들이, 이근영 씨, 예,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들 눈만 감아도 다 알 겁니다. 왜? 9번 부정성을 했으니까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그 겁나는 일을 9번 했으니까. 예, 이게 나온 겁니다. 예.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범죄의 핵심 포인트는, 예,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용되는 유력한 전산 장비는 현장의 투표지 분류기고 그다음에, 예, 중앙선관위가 여러분들 그 당시는 관악이었죠. 집계 서버에서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 인쇄소에서 만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거죠. 예.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찍는 대신에 도장 임의를 인쇄하는 겁니다. 인쇄 도장을 사용해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무한정 만들어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입니다. 이런 결론은, 예, 도둑놈들 시리가 다 완성이 되고 지금 정도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정가와 감성. 예. 그게 핵심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예,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기 위해 가지고는 선관위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힘이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인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도장 활용 도장을 인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걸 바보 천친 국힘이 양보를 해 가지고 이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고결하신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12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 내용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조작을 해 가지고. 두 번째는 투표지를 외부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선거 결과를 외부에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그게 국정원 감사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여러분들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중앙에 이름 전송하게 되면 그 자료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별 득표수가 보조 DB에 집계가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메인 DB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집계 서버 조작을 통해 가지고 조작용 서버 PC를 통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이 조작이 되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조작에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번 2024년 4월 10일 총선도 4.15 총선처럼 12.5%가 아닐 것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17.5%를 훔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냥 오야붕 마음대로 확실하게 이런 윤 정부를 그냥 요절을 내고 한국의 보수를 괴멸시켜 하겠다 이렇게 하면 20% 정도를 그냥 때리면 되는 겁니다. 눈 딱 감고 어차피 뭐죠. 국민들이 꽥꽥 해봐야 뭡니까. 그냥 선거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득표수를 다 조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4.15 총선에 전국의 이런 평균값이 관외 사전투표는 13%를 훔쳐가지고 13%를 대줬으니까 우편투표는 우편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6%를 도둑질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 차이값입니다. 전국 평균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10%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당에 10%를 더해 준 거죠.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 20%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 결과가 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밑에 여러분들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위험 19%까지 나오는 겁니다. 차이값이.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공산품 제조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라는 거죠. 득표수를 조작한 범죄를 저질러 온 집단이고 한 번이 아니고 9번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이 부산광역시입니다.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호남권의 여름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4.15 총선 전부를 다 조작한 겁니다. 여기 미래통합당의 여러분들 차이값이 마이너스 10%에서 최대 마이너스 19%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후보의 여러분들 득표율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최소 10에서 19%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그냥 부정선거로 된 노예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로 지금까지 해왔고 이게 대구광역시입니다. 보수의 아성인 대구광역시도 이렇게 야무지게 조작하는 겁니다. 최소 7% 18% 정도의 미래통합당의 관외 사전투표를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당에 더해줘 가지고 더불어당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가장 오염이 안 된 것이 당일 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이 기준값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최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18%까지 더 큰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못 막는 겁니다. 누가 못 막습니까? 윤 대통령의 방조와 협력 그리고 이런 국민의힘의 비겁함 때문에 이게 또 국민들이 뭡니까? 선거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가 이런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여러분들 차익과 평균치가 2016년은 여러분들 오차 범위 내지만 2017년부터는 9번의 선거가 모두 다 뭐죠? 이렇게 차이값이 커가지고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선거를 만들어 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뭐 한 번 정도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세상에는 또 사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은 이게 사악함이라는 것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도 이런 사악하지만 부정선거를 덮는 데 혈안인 놈들도 사악한 거죠. 예. 검찰 출신인 대통령을 잘 뽑아서 국민들이 그렇게 이름들 선거정의라도 바로 세우도록 그렇게 바랬지만 대통령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뭐 본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부정선거의 제도화, 부정선거의 고착화, 부정선거의 체질화에 윤 대통령이 적극 부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뭐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바로 화살이 대통령을 향할 겁니다. 당신이 뭐 했노? 네가 뭐 했노?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열받을 겁니다. 열받아도 할 수 없으면 그건 게임이 끝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 선거가 여러분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여러분들 차익과 평균치가 2016년은 여러분들 오차 범위 내지만 2017년부터는 9번의 선거가 모두 다 뭐죠? 이렇게 차익값이 커가지고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선거를 만들어 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뭐 한 번 정도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세상에는 또 사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은 이게 사악함이라는 것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도 이런 사악하지만 부정선거를 덮는 데 혈안인 놈들도 사악한 거죠. 예. 검찰 출신인 대통령을 잘 뽑아서 국민들이 그렇게 이름들 선거정의라도 바로 세우도록 그렇게 바랬지만 대통령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뭐 본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부정선거의 제도화, 부정선거의 고착화, 부정선거의 체질화에 윤 대통령이 적극 부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뭐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바로 화살이 대통령을 향할 겁니다. 당신이 뭐 했노? 네가 뭐 했노?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열받을 겁니다. 열받아도 할 수 없으면 그건 게임이 끝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형편이 없습니까? 어떻게 도둑질하는 것까지 다 여러분들 밝혔고 어느 놈이 도둑질하는지 어디서 도둑질 당하는지 도둑질 얼마만큼 당하는지 예? 옛날 도둑질하는 방법 예? 새로 등장한 도둑질하는 방법 2024년에 도둑질할 방법 시나리오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 예? 그냥 공개를 해도 예. 정치하는 인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이 심상정 씨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 이 심상정 씨만 4.15 총선에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간판 스타인 심상정만 손을 안 댄 거예요. 그 심상정은 그냥 붙여준 겁니다. 물론 조작을 안 하더라도 심상정 씨는 고향의 그런 지역관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당선이 됐겠지만 어쨌든 한 표도 손을 안 댔습니다. 심상정 씨한테는. 그게 다 선수들끼리 아는 겁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 선거구의 정의당 후보들은 표를 도둑질 당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문 대통령이 서점하실 때가 아니다. 이 인터뷰에 예, 이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은 21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예. 유시민 작가가 제게 민주당의 수준 160석은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른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말했다. 예. 여러분 2024년 총선은 예. 현재 구도로 가게 되면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압승을 할 겁니다. 아마 200석은 거뜬히 넘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2판 4판인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200석을 넘기더라도 국민들이 찍소리 못할 거라는 걸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고 국힘도 찍소리 못할 거고 윤 대통령 찍소리 못할 걸 알기 때문에 200석 이상을 도둑질하겠죠. 지금은 다 손 털고 쉬고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 이렇게 된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이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의 유일한 1세대 현역 의원이고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 고양갑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자신의 말대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거대 양당에 적을 둔 적이 없는 제3의 정치인으로 지역구에 3선을 한 유일한 사례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한 번, 지역구 3선이니까 4선 의원입니다. 4선 의원인데 심상정 씨만 4.15 총선에 유일하게 사전투표 득표 조작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 내용은 오래전에 이런 두 번 제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상정 절대 보호. 2022년 7월 24일 심상정 4선 미스테리 일체 손을 대지 않았다. 2022년 6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심상정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 전국 방방곡곡과는 달리 심상정만 전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하지 않았다. 우리 공직선거의 한 단면을 말한다. 누가 그를 보호해 주는가. 그러니까 더불어당에서 주문을 했겠죠. 심상정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예. 그 심상정만 보호해 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고양시을 예. 이게 더불어당이죠. 예. 고양시 모두 다 졌네요. 예. 이게 이제 더불어당 문명순 이경한 더불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예, 사선이 된 겁니다. 예, 사선된 거 이름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고양갑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예. 이 고양병을 보시게 되면은 후보별 득표수가 표를 도둑질 당한 데는 마이너스가 큽니다. 함경우 통합당 후보는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가 마이너스 10.05%입니다. 민주당 예, 한준호 플러스 12.26%입니다. 이거 뭐 이거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민주당에 더해준 점검물입니다. 예, 고양병 예, 홍정민 민주당 플러스 12.04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김영환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8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양시 갑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이경한 문명순 이름 출마했는데 이 두 사람만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8.50%를 훔쳐가지고 더불당 문명순 후보한테 8.50% 더해준 겁니다. 총 조작구면은 합치게 되면 17%. 그러니까 고양시 갑에 여러분들 17%의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민주당 후보와 함께 옮겼습니다. 그러나 심상정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0.20%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심상정은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당의 핵심 뭡니까?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오다를 줘가지고 전산범들이 고양시 간만 조작을 심상정은 조작값 0을 하고 이경환께 이런 조작값을 뭐 제가 한 보니까 한 20% 정도 넣었겠네. 그렇게 해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의 텃주 대감까지는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심상정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예. 이 차이값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름들 아주 표가 작습니다. 1% 내외입니다. 그러나 착한 규칙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전부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최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시킨 겁니다. 동별로. 더불어당의 문명수는 최소 플러스 6에서 최대 11%입니다. 이런 짓을 해가 다 선거를 조작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이 마음 먹은 대로 예, 갑에서 을을 이동시킬 수 있고 병은 조작 안 할 수도 있고 예, 100표를 조작할 수도 있고 200표를 조작할 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부정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그대로 나옵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크거나 규칙적이면 그냥 부정선거 100%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까운 장래는 크게 사람들이 피부로 안 나와닿을 겁니다. 부정선거 하는 거가. 그러나 이게 결국 이제 나라가 썩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 가지고 보통 시민들이 이제 수탈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싶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뭐 그다음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이런 이렇게 숫자를 구해도 그렇고 팍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정만 선거 사기를 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란 것은 원하는 것만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원하는 것만큼 조작하는 겁니다. 더 해야 되면 더 하고 좀 덜 하려면 더 하고 봐주려면 봐주고 어떤 놈 당선시키려면 당선시켜주고 어떤 놈은 여러분들 뭔가 낙선시키려면 낙선시키고 쿡 찍어야 되면 낙선시키고 쿡 찍었으면 당선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동훈 이야기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24년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이런 밤을 새워가지고 출구조사에서 벌써 입이 딱 벌어지겠다. 그때 윤 대통령 반응이 이럴 겁니다. 어?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겠죠. 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길 줄 알았는데? 어? 엑스포 유치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아야 됩니다.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으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걸 인쇄도장을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 방송 나가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이런 이제 선거의 전모를 다 총정리한 책이 지난해 6월 말에 이제 완간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4.15 총선 4권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등장했던 대선은 2, 3권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1권이 총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5권이 지방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